과학자들이, 어떤 과학자들은 식물지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plant, 이 식물이죠. 그렇죠? plant intelligence. 식물지능. 왜 식물지능이라는 말을 하는 과학자가 있나고 하면, 여기 중앙일보 2002년 4월 11일, 예,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기사는 식물지능이라는 책을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이 신문 기자가, 와, 이거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가 봬. 이제 이렇게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기사를 읽어보면, 이런 기사예요. 진짜 식물에 지능이 있는 것 같아. 식물의 생존 전략. 이 애벌레들이 잎사귀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 먹을 때, 이 식물들에게도 생존 전략이 있다. 라는 그런 이제 기사예요. 이런 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자.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애벌레들에게 보복하는 직접 보복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식물들이 구조대를 부른다, 호출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 다 참 현명해요. 그 무슨 소리냐면, 자, 식물의 잎사귀에 이 애벌레가 이렇게 붙으면, 이 식물들이, 아, 나에게 애벌레가 붙었구나, 갉아 먹으려고 하는구나, 를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알고, 뭐를 분비하냐 하면, 이 소화를 억제시키는,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도록 하는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을 한대, 이 잎사귀. 이 잎사귀도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잎사귀를 구성하는 이 세포들이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그 애벌레들이 이걸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도록,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게 만드는, 참 똑똑하잖아요. 참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이 애벌레가 이 식물을 갉아 먹으면, 애벌레가 뭐 된다? 배탈나. 이제 배탈이 나서 아구베어하고 이 잎사귀에 붙어 있을 수가 없게 돼가지고 땅바닥으로 똑 떨어진대. 땅바닥으로 똑 떨어지면 개미들이 와서 이 애벌레를 먹어버리는 거야. 아, 똑똑하죠. 그 얼마나 똑똑해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 애벌레가 잎사귀에 붙었을 때부터 먼저 애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어떻게 아는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진짜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렇죠. 와,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이 구조대 호출 방법을 쓴대요.
이제 이 애벌레가 붙어서 조금 이렇게 갉아먹으면 이 옆에 있는 잎사귀들, 양쪽 옆에 있는 잎사귀들이 지금 이 애벌레가 와서 이 우리 잎사귀를 갉아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잎사귀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작동을 켜져가지고 말벌을 부르는 특별한 화학 물질을 뿜어낸대. 와, 참, 뿜어낸다. 그래서 말벌이 아,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난다 하고 와 보니까 이 맛있는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이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 먹어 버린다. 천재적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식물에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왜 아니지? 식물에 지능이 있구나.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식물의 지능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식물의 지능이 없다. 재수생은 손들지 말고. 자, 일단 우리가 답을 금방 발표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관찰을 하고, 야, 식물에 과연 지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한다면, 여러분, 판단을 한다면, 자, 봅시다. 이미 여러분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는데, 자, 거북이 새끼들도 바다로 간다 할 때, 아, 요것들이 바다가 어딘지 아는구나. 아, 그리고 요것들이 오키나와는, 아, 오키나와도 아는구나. 그러면 거북이 새끼들도 지능이 있는 걸로 돼요. 그렇죠. 네. 그거는 거북이들의 지능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자, 우리 사람의 몸 안에서, 그 다음에 사람은 조금 이따 가고, 기린이 이 뼈를 지금 먹고 있는데, 이 기린이 자기 몸 속에는 뼈 속에 많은 인과 칼슘이 부족해졌다는 것을 기린이 뭐예요? 아는 걸로 되잖아. 그렇죠? 기린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근데 왜 모르는데 왜 뼈 먹냐? 그러니까 기린이 뭐라 그러게? 또 이상하게 땡기던데? 그게 기린의 지능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은 지능의 한계가 있어. 자, 또. 자, 물고기가 성이 변해. 그러면, 수컷이 없어졌다. 그러면 암컷 한 마리가 수컷이 된다. 그럼 이거는 수컷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암컷 몸 속에 있는 성 결정 유전자가 어떻게 변해야 돼? 그러면 물고기가 이 자기의 성 결정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다? 지능이 있다?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지능은 물고기나
원숭이나 또는 기린이나 들의 지능이 그들의 지능이 아니라 이건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 보호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사랑임을 뜻하는 것이지, 그 피조물들의 하나님 만드신 생명체들이 똑똑해서 지능이 있어서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맞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식물 지능이나 물고기 지능,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연어들도 자기들의 여행 코스를, 태평양 여행 코스를 알고 있다라는 말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이게 이런 놀라운 지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자, 여러분, 만약 이것이 식물 지능이라면, 자, 이것도, 자, 여러분, 우리 몸, 요게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을 잘랐어, 여기서. 그래서 혈관 내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혈관 내부를 보니까, 이제 요거는 혈관 벽이에요, 벽. 요거는 혈관, 여기는 혈관 바깥이고, 요게 혈관 안이야. 혈관 안에 보니까 뭐가 많아요? 네, 적혈구가, 빨간 적혈구들.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백혈구라 그래요. 요거는 T세포예요, T세포. 이제 이 백혈구들이 나가려고 여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이 백혈구는 지금은 나가는, 뭐, 혈관을 빠져나가는 도중이고, 이 백혈구는 이미 혈관을 빠져 나온 백혈구예요. 근데 왜 얘들은 나오려고 하고 있어? 왜 얘들은 혈관 안에, 얘들도 혈관 안에 있어서 볼래? 그런데 이렇게 혈관 밖으로 빠져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 얘들이 가만 보니까 혈관 바깥에 병균이 들어왔다 는 것을 알고 갔을까요? 혈관 밖으로 나갔어. 어느 부위에서만 이런 백혈구들이 혈관 밖으로 삐져나가고 그럴까? 뭐가 들어왔을 때? 뭐 때문에? 병균이 그 부위에 들어왔을 때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이런 동글동글한 포도알처럼 생긴, 그래서 포도상이고, 그 다음에 포도알처럼 생긴 이 공구자. 그래서 이런 균을 포도상 구균이라 그런다. 포도상 구균이 침투해 들어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칫솔로 이빨을 닦다가 칫솔이 너무 까칠해가지고 잇몸을 상했다. 조금. 그런데 그 상한 부분 속으로 포도상구균이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혈관 속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리로 빠져나와요. 나와서 이 우리 잇몸에 들어온 포도상 구균을 죽여.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 예,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이 균의 이름이 포도상 구균인데, 여러분이 그냥 조심을 안 하면 어떻게 돼? 이게 상구가 돼, 상구가. 포도 상구균이 돼. 절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 상구균이 들어오면, 이제 이 백혈구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 이미 나가 있는 이 백혈구는 이거 T세포고, 요거는 B세포예요. A, B, C, D 할 때 B세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T세포가 이 B세포와, 그 다음에 이런 백혈구를 호중구라고 불러요. 이 호중구와,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식세포라는 또 백혈구가 있어. 이 백혈구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맨 첫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 B세포에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항체를 생산하게 해요.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이 항체, Y자, 비슷하게 생긴 항체를 생산하는데, 이 항체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 하면, 병균이 침투에 들어왔을 때, 그 병균을 죽이기 위하여, 일단 수갑을 채워야 돼. 그래서, 이런 항체들이 이 B세포로부터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항체를 생산해가지고 여기다가 포도상구균에게 뭐를 채워요? 수갑을 채웁니다. 일단 수갑이 딱 채워지면, 이 호중구들이 이 병균을 잡아먹기가 아주 쉬웠죠. 그 수갑을 안 채우면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잡아먹는 장면을 이제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보면 여기 이제 호중구야. 여기 병균이야. 요 병균은 다행히도 포도상구균이 아닙니다. 다른 병균이에요. 그런데 막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이 병균들은 항체가 여기 수갑이 채워진 병균들이에요. 그러면 이 호중구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서 일정한 거리가 가능한 거리가 되면 이러한 쫙, 이거 팔을 뻗어내요. 쫙 뻗어서 이거를 잡아서 가까이 가지고 와. 이거는 많이 지금 잡혀서 이 호중구 표면에 거의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쫙 이렇게 돼요. 놀랍죠. 그렇죠. 눈도 없는데. 이거 뭐,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잡아오죠? 그래서 잡아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 병균들이 이 표면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함정같이 움푹 파죠. 호중구가. 이거 어떻게 하면, 쫙 땡겨오면, 이제 이게 병균이라면, 땡겨오면 어떻게? 호중구가 해가지고, 해서 빨아들여. 그래서 이게 빨려 들어가 버려.
그러면 이 함정을 닫아요. 닫고 나면 활성산소 있죠. 그 활성산소, 그 호중고 안에서 생겨나는 활성산소를 가지고 이 병균을 죽여버려. 그래서 이제 병균, 이 호중구가 너무 많은 병균을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 병균을 호중구 안에서 죽이면서 호중구도 너무 부담이 되면 호중구도 같이 죽어버려. 그래서 병균이 죽으면 죽은 병균과 죽은 호중구를 표현할 때 그거를 고름이라고 그래. 그 고름을 현미경으로 보면 죽은 호중구들과 어떻게 죽은 병균들이 같이 섞여 있는 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병균은 안 보이지만은 호중구는 상당히 크니까 이제. 그래서 허옇게 또는 누렇게 이제 죽은 그 덩어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호중구의 지능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하나님이 병균이 어느 부위에,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침투해 들어왔는지를 아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호중구를 보내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죠. 만약, 식물지능이, 그게, 이제 식물에, 식물이 그런 지능이 있다면, 여러분, 있다면 무슨 말이 되냐고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여러분 몸 안에 암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내 몸 어느 부위에 암 세포가 생겼구나를 안다는 것과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식물 지능이란 말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생기를 보내서 이렇게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식물 자체가 무슨 지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사람들도 내 몸 안에 이런 암세포가 생겼을지라도 나는 모르는데 식물이 뭐 이런 거를 안다고 말할 수는 절대로 없죠. 그렇죠. 이제 이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심지어 누구도 돌보시고 있다고? 식물들도, 식물들도, 심지어, 뭐라 그랬다?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식물들도 돌보시고 계신데, 왜 김정은이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탁 보고, 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기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한 과학적인 차원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라는 결론을 우리가 확실히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신학이야.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뉴 스타트를 가지고 세계 각국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저는 뭐라고 소개를 했냐 하면 뉴 스타트를 뭐라고 했냐면 네, 바이오 theology다. theology라는 말은 이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뉴 스타트라는 것은 생명신학이다. 바이오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신학.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신학이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생명신학은 유전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딱 맞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이고, 글자는 뭐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글자는 반드시 뭐 되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글자라는 것은,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은 반드시, 우연히 그냥 생겨날 수 없는 것이 글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날 도리가 없고 그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창조해야만. 그래서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면 이 생명체라는 것은 유전자를 가진 글자, 유전자 글자를 가진 생명체는 우연히 진화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함께 나타내면 이거는 뭐예요? 빼박이지, 빼박.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앞에서는 진화론은 할 말이 없어요. 진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도 아직도 진화론이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게 이제 참 웃기는 현상인데, 네. 결국 그 진화론을 가르치는 생물학자들이 그 식물도 지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도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화론에 맞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은 어떻게 된 거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연히 자연히 그렇게 해서 되는 거지. 그러나 식물 지능이 있다 그래 버리면 무슨 말이 돼? 식물들이 생명체들이 알아서 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진화론이 아니야. 진화론은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진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진화론이란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뉴스타트는 정말 이제 아까운 거죠. 자, 이거를 보시면 간 세포가 생산해내는 이 두 가지가 꼭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건 사실 꼭 같은 거 아닙니다. 이 구조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요?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구조들 좀 달라요. 이 물질은 LDL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LDL. LDL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low density, low density, low density, low density는 뭐냐, 밀도라는 말이다. 밀도. low는 뭐요? 낮다, 낮은 밀도 물질이다 이 말이야. 낮은 밀도로서 LDL은 라이포프로테인 이렇게 돼. 라이포. 그러니까 low density 라이포프로테인을 줄여서 LDL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낮은 밀도의 라이포프로테인이다. 지방과 단백이 섞여서 구성된 물질을 라이포프로테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라이포프로테인이 있고 우리 간세포 속에서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런 있고, 그 다음에 또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low density가 아닌 high density야. 그러니까 밀도가 뭐예요? 높은, 고밀도, 밀도가 높은 라이포프로테인이라는 것도 간에서 생산이 돼. 그러면 얘들이 이제 뭐 하는 것들이냐고 하면, 이 LDL은 우리가 육식을 많이 한다.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많이 한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지혈증이 돼가지고, 이제 고지혈증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피 속에 이제 지방이 많아지면 이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아지면 이 LDL이 야 이거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구나 이렇게 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가 힘들다고. 그러면 이 LDL은 뭐 하냐고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끌어다가 간에다 간세포에다가 쌓아준다고. 간세포 속에 자꾸 쌓아. 그러니까 간세포 속에 지방이 많아지는 거야. 그런 현상을 무슨 지방간이라고 그래. 그 지방간이 있다가 다 없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간에도 쌓고 왜? 이 지방이 너무 많으면 피가 너무 끈적끈적해져서 어떻게 이 모세혈관이 다 막히면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이 LDL을 급히 생산해가지고 그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잡아다가 간에도 쌓고 그다음에 혈관 벽에다가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일단 혈액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혈관 벽에다 갖다 붙이니까 뭐가 생겨? 혈관 벽이 어떻게 자꾸 두꺼워지는 거지. 그런 현상을 동맥 경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LDL도 지금 뭐예요? 우리가 너무
안 먹어야 될 것을 너무 많이 처먹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 혈관이 막히면 안 되니까 간에도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 사람은 맷집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한 10년 전에도 뉴스, 10년 전이든가 그게 처음 왔을 때? 아니, 20년 됐죠. 20년. 처음 왔을 때. 그렇죠. 오색에 살 때. 그 한 20년 전에도 탈이 났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희한하게 이 사람은 뉴 스타트 하면 금방금방 좋아진, 그 희한해. 예. 그래서 이제, 낫고, 그 다음에, 한 4년 전인가요? 4년 전에도 이거, 식도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이래가지고, 죽을 뻔 해가지고, 왔는데, 또 금방 좋아지더라고, 또. 근데 이 사람 특징은 뭐냐면, 좋아지기만 하면 빨리 원상복귀를 한다는 거지. 빨리 하던 짓을 그대로 옛날로 돌아가서 또 재발도 잘해, 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여기다가 기둥을 뭐요? 박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 봐요, 또 뭐요? 제발 할 테니까. 그렇게 일을 하면 무섭게 하는 분인 것 같아.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옆에도 한 사람 있어요. 일을 하면 이거는 막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고 잘 해야 되고 또 잘 하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LDL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LDL을 아주 나쁘게 봐요. 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봐. 아시겠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LDL은 나를, 어떻게, 동맥이 너무 막히지 뭐요? 안토록 LDL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이제 다 갖다 붙이고 간에도 쌓고. 그 이유는 뭐요? 이게 지금 응급이야. 우리 몸에서 빨리 LDL을 생산해내 가지고 이 지방을 고루고루 이렇게 흩어버려야 돼. 안 그러면 한 군데 모이면 어떡해? 혈관이 꽉 막히니까. 이제 근데 이번에도 이번에도 또 지방간이 또 된 거야. 역전의 용사야.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LDL이 막 나는 정신없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막 이렇게 살 때는 LDL이 응급 처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뉴스타트에 왔다. 그러면 LDL은 왜 뉴스타트에 오니까 지방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들어오지. 그렇죠. 건강식이 들어오지. 이제 그러면 LDL이 더 이상 생산돼가지고 막 응급처치를 할 이유가 없잖아. 이제 그때부터 뉴스타트를 딱 하고부터는 HDL이 생산이 돼. HDL 유전자 켜진다니까. 그래서 이 HDL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이 HDL이라는 이 물질이 이제 생산이 되는 거죠. 생긴 거를 보면 LDL보다는 HDL이 좀 더 이쁘네. 그렇죠? 이뻐. 요게 생산이 되면, 요게 생산이 돼서, HDL이 생산이 돼서 혈관으로 들어가, 피 속으로 들어가면,
그 혈관병에 눌어붙어 있던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어떻게 싹 녹여요. 녹여가지고 혈관을 다시 복구시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먹지 말라는 그 기름기 이를 먹지 말라고 성경에 써놔도 얘들은 먹을 거라는 것도 뭐요? 다 알고서 그것을 정신없이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HDL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우리 인간들의 몸이 어떻게 망가질지도 다 뭐요? 미리 다 아시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망가뜨려도 생기만 받아준다면 다시 어떻게 원상복귀가 될 수 있도록 창조해 두셨다. 그러니까 암세포 들일지라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놨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치유의 길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이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우리는 사용을 하지를 않는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를 보면 이게 이제 심장이고 심장인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대동맥이라 그래요. 이 메인 파이프. 심장이 꽉 수축을 하면 피를 쫙 뿜어낼 때 가장 압력을 세게 받고 피를 와장창 뿜어내는 혈관을 대동맥이라고 그래요. 이 대동맥에서 제일 먼저 뻗어나오는 가지가 그게 바로 이 혈관이에요. 여기서 혈관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 여기서 나오는 혈관, 여기서 나오는 혈관들은 어디에 산소를 공급해줘? 네, 심근, 심장 근육 자체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혈관들이 막 이게 콜레스테롤, LDL이 생산돼가지고, 왜? LDL이 생산, 그래서 운동 안 하면 LDL이 많이 생산돼.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LDL은 생산이 안 되기 시작하고 뭐가 생산되기 시작해? HDL이 생산되기 시작해. 공부하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 그 대동맥에서 뻗어 나오는 이 심장 근육, 심장 벽에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불러요. 관상동맥. 왜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냐면 심장 자체를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에 쓰는 무슨 관, 임금님이 왕이 쓰는 관, 왕관처럼 이렇게 혈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관처럼 생긴 혈관이라 동맥이라 그래서 관상 동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coronary arte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상 동맥이 참 중요해요. 이 관상 동맥에 여기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누른 게 이렇게 쌓여요. 쌓이면 점점 어떻게 돼? 혈관 직경이 어떻게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이제 무 이제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막히는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갑자기 화산 터지듯이 이 콜레스테롤과 이 찌꺼기 이런 것들이 쩍 갈라져가지고 이 속으로부터 끈적끈적한 것들이 팍 폭발적으로 나와서 혈관을 순간적으로 막아버려요. 순간적으로 막아버리면 여기 이제 적혈구, 요거 백혈구, 뭐 호중구 이런 것들인데 이게 여 딱 막히면 이게 이제 피가 이쪽으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아 하면서 쓰러져서 죽는 수도 있어. 이런 거를 심근경색이라고. 이런 거를 심장마비 심근경색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면 이 속에서 끈적끈적하게 이제 뿜어져 나와서 이 혈관을 이미 좁아져 있는 혈관을 막고 있는 것을 트롬부스 이거를 혈전이라고 그래요. 혈전. 그래서 이런 현상을 조금 더 의학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관상동맥 혈전증이라고 불러. 이런 것이 뇌 혈관에도 일어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HDL을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근데 이제 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면은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관상동맥 그랬죠? 우측 관상동맥, 이쪽에는 좌측 관상동맥.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잘려 있는 부분이고, 잘라져 보니까 여기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어떻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쌓였으니까 이 혈관이 굉장히 좁아졌죠. 그래서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 이거를 무슨 증세가 나타나냐면 협심증이라는 증세가 나타나. 피가 잘 안 통하지. 그래서 특히 뭐 삼겹살이나 소주나 이런 걸 먹고 나면 피가 끈적거려 가지고 피가 잘 안 통해. 일로 피가 통하기 어려워. 그럼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숨도 막 가빠지고 이러다가 이제 그런데 그날 특히 뭐 이제 삼겹살 먹고 막 튀긴 거 막 먹고 막 거기다 또 술도 소주도 한 잔 하고 이렇게 되면 피가 굉장히 끈적거려져요. 그런데 이로 잘 통과를 못하죠. 막 가슴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협심증. 그러면 현대 의학에서는 지금 현재 이 협심증을 어떻게 치료하냐고 하면 지금 이렇게 치료합니다. 몸 바깥에서 이 관 있죠? 이 관, 관을 관 끝머리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주로 여기를 뚫어요. 이 동맥, 여기 있는 동맥을 뚫어가지고 여기다 관을 집어넣어. 관을 촥 집어넣어. 이 기술이 끝내줘요. 그래서 이거 전문가들은 돈 엄청 벌어요. 캄캄한 방에서 화면 보고 이거 많이 안 해보면 참 안 돼요. 그래서 요 끝머리를 돌려가면서
그 구멍을 잘 찾아야 돼. 혈관을 찾아가지고 드디어 요 부분, 요 부분은 뭐냐? 여기 투명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이에요. 여기,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철조망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막 요거를 스텐트라 그래. 그래서 이제 가지고 여기 딱 이런 혈관이 아주 거의 막혀 있는 부위까지 이거를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여기에다가 여기 요게 아주 강력 플라스틱 풍선이에요. 그 지금 이 여기는 풍선이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 그런데 바깥에서 어떻게냐 하면 강력하게 물을 쫙 줘. 압력을 줘가지고. 그러면 풍선이 어떻게 확장되겠죠? 이제 이것을 풍선 확장술이라고 불러. 그래서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풍선이 확장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스텐트야. 그 이 스텐트는 철조망 같은 이게 뭐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여러분 고속도로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그 길을 깎아내서 이제 길을 깎아내면 어떻게 돼? 그 깎아낸 부분이 경사도가 아주 급한 절벽처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거기 사태가 날 수 있어. 무너질 수 있어.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철조망, 그렇죠. 그걸 박아 놓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 스텐트가 왜 필요하냐 하면 밖에서 물을 꽉 집어넣어가지고 이 풍선이 꽉 확장되면 처음에 이 직경이 요거밖에 안 되던 것을 이 직경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안이 혈관 벽이 찢어져요. 찢어지면 너덜너덜해져. 그래서 그거를 너덜거리지 못하도록. 예, 이게 고속도로 공사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이 스탠트를 박아가지고 너덜거리는 걸 어떻게 닫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해주고서는 어떻게 이제 물을 빼고, 그러면 풍선은 어떻게 될까? 쪼그라들죠. 스탠트는 그 자리에 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 스탠트만 남고, 이 관은 도로 빼서 나가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비싸요. 자, 그래서 이거 하는 의사들은 돈 잘 벌어. 자,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나은 거요? 또 삼겹살 처먹고 이렇게 했다면, 또 쌓여, 안 쌓여? 그럼요. 또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또 재발이야. 어떤 때는 이거 해놔도 여기 또 쌓여. 아시겠죠?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안 하면 이 생활 습관과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재발되면 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뭐가 생산이 된다? 뭐가 생산이 된다? HDL이 생산된다. 이것이 이 HDL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져서 이 HDL이 생산이 되면 이 HDL이
그 콜레스테롤 쌓인 데로 가요. 가가지고 그걸 살살 녹여서, 예, 네. 녹여서 간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간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을 분해시켜 버려. 그렇게 멋들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의사들이 이 HDL이 그렇게 혈관벽에 쌓인 그런 콜레스테롤과 이거를 지방을 제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알아요. 어? 알면, 그래서 운동, 그래서 적어도 현대의학에서 환자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HDL 생산이 증가되고, HDL 생산이 증가되면 HDL이 가서 그 콜레스테롤 쌓인 데를 녹여서 혈관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뉴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수술, 이 혈관 확장술 같은 수술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혈관이 HDL 생산이 돼서 HDL이 와서 혈관을 다시 정상으로 건강한 혈관으로 다시 복구시킬 수,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거를 가르치려면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이 한 40분 걸려서, 그러면 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거를 확신을 지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하면, 이제 혈관 확장술, 그거, 한 천만 원 하는지 모르겠어, 한 건당. 응? 두 건 하는데 1억 들었다고. 와. 와. 그럼 나도 확 가, 그냥. 와. 진짜 돈 없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보면, 그래서 뉴스타트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뭐를 뽑아보면 알아. 피검사 해가지고 HDL이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냐 그것만 검사하면 돼. 이 경우는 HDL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 그게 다 되게 돼 있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HDL이 올라가면 오케이 뉴스타트를 잘 하고 있다, 생기를 잘 받고 있다. 그러면 HDL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HDL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HDL이 올라가면 반드시 이제. 그 혈관 콜레스테롤은 쌓인 콜레스테롤은 없어지고 정상으로 혈관이 회복될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검사를 해보다가 보니까 HDL이 도로 뭐요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뭐요 LDL이 올라가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프지. 이거는 뉴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이러다가는 혈관 확장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뉴스타트만 그 뉴스타트만 잘하려면 뭐만 하면 돼? 스마일만 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뭐가 보여요?
스마일밖에 안 보여. 여러분. 그렇게 미인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이 얼굴이 뭘로 꽉 차 있어? 스마일로 꽉 차 있다니까. 이게 이제 이게 강점이야. 매력이 넘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광주 팀들이 예? 각 복귀해서 직접. 아 맞아. 하루 일찍 간다 그랬어. 그래서 그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약간 무뚝뚝하게 네. 생긴 김미 미영이던가? 감사과에서 그럼 감사과에서 일하면서 자꾸 웃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웃으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더니 이제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그 우리의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그래 내가 지금부터 웃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자.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몸 안에서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생명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을 뉴스타트적으로 생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런데 그 두 건의 1억이라면 나도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래도 그거 별로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뉴스타트란 건 여러분 뉴스타트는 하시는 분들은 뭐 나는 별로 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자꾸 빠져가지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악령들 자꾸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뭐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뭐라고 반박을 해야 돼요. 이래야 된다.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면 이래야 된다라고 반박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긍정적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